그 어느 시대에도 그 비슷한 유형이 있어요. 밥 먹고 선을 하는 유형이 있어요. 어느 시대도 밥 먹고 악을 하는 유형이 있어요. 문제는 뭔지 아세요? 악이 득세하느냐, 선이 득세하느냐예요. 이 세균도 그렇대요. 제가 이거 직접 들은 겁니다. 그분한테 누구죠? 강기갑 의원님이 농장 하시면서 그 저희 또 저희 강의도 들으시고 지지도 해주시거든요.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자기가 농장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걸 연구했는데 유해균 10%, 유익균 10%, 나머지는 어느 균이 득세하냐에 따라 따라간다는 거예요. 제가 얘기 드렸어요. 제가 대학 때 타너스님 강의를 들었는데 항상 무조건 선만 하는 사람 10%, 무조건 악만 하는 사람 10%, 나머지 80%는 대세를 따라간다. 그러니까 타너스님도, 그러니까 이 악의 10%가 문제가 아니라 그 흔들리는 80%만 붙잡으면, 즉 제가 얘기하는 51%만 되면, 대세만 되면 선이 나머지 10%를 고립시킬 수 있다는 거지. 이 사람 어쨌든 밥 먹고 악만 할 테니까.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득세만 못하게 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. 비슷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오, 신기하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. 유익균, 유해균 가지고 얘기하셔서. 사회도 그렇게 똑같이 보세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악인들이 다 사라지면 선한 세상이 올 거야가 아니에요. 51%예요, 헤게모니. 근데 그 결국은 그 무조건 선만 하는, 선을 지향하는, 양심을 좋아하는 10%가 이 사회에 있다면 저는 그분들이 서로 모여야 되고 서로를 확인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. 홍의각당이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제 소원이에요. 홍의각당이 그 10%를 만들어내겠다. 만들어낼 게 아니에요. 그런 분들은 이미 계세요. 단, 그분들이 종교의, 사회의 각계각층에 가 계시겠죠. 그분들한테 이런 거 좋아하셨죠? 하고 유튜브에서 알리고 싶은, 이런 거 왠지 추구하셨죠? 삶을 통해. 제대로 추구해 봅시다. 그리고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해서 하나로 연합합시다 하는 거죠.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, 아무래도 악을 하는 게더 불편한 사람들이에요. 선을 하는 게 편한 사람들이에요. 선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, 불교식으로 말하면. 그런 분들이 빨리 이 사회에서 좀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거랑, 또 악으로 흔들렸던 분들도 다시 양심이 답이구나 하고 돌아오길 바라고, 지금 못 돌아오는 분들도 선의 힘이 커지면 그 새를 보고라도 또 언젠가 합류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. 제 계산이 그래요.